2050년을 기점으로 해서 탄소 배출량과 제거하는 양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겠고요. 또 다른 측에서는 이제 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그 대신 이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자연에너지의 활용을 늘리는 것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초록색 박스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지금 현재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수소의 사용량을 늘리겠다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를 적절하게 저장하고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완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이용한 전력저장 기술 개발이 같이 개발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에 효율적으로 잘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이제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다시 이제 수소랑 산소로 분리되는 물 전기분해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수전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이나 풍력이 남을 때 그 남는 전기를 물에다가 공급을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뒀다가 그리고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되게 되면 저장했던 수소를 연료전지라는 장치에 공급을 하게 되면 다시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수소를 활용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연료전지에 공급을 해서 전기로 다시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고 그 이외에도 뭐 수소 터빈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연소 반응을 시켜서 우리가 열을 얻어가지고 난방을 한다든지 하는 다른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도 가능해서 모든 기본적인 그 연료를 지금의 화석연료에서 수소로 대체하겠다라는 것이 수소에너지 사회 또는 뭐 우리가 수소경제라고 부르는 다음 세대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전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물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수소랑 산소랑 분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료전지는 그 반대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수소랑 산소가 반응하면 물이 되면서 전기가 나오는 그런 그 발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들어가는 거는 수소하고 산소고 나오는 거는 전기하고 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에너지 효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 손실분만큼이 열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열을 별로 쓸 데가 없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가정에 설치해서 전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전기도 나오지만 열도 나와서 온수나 아니면 난방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열병합 발전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전 장치로서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 공해물질의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발전 장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저희가 사실 미래 모습을 꿈꾸고 그거에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지만 허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기술만 놓고 보면 거기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거의 다 고산화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고분자 전해질막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고산화가 안 되어 있는 마지막 그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국내 국산화가 되어 있고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은 그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해서 6천만 원대가 될 텐데 그렇게 만들면 제조사 측면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저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 차를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도 필요하고 또 수소도 공급도 잘 해줘야 되는데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 사실 설치를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 사회적인 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 해결이 될 것이지만 여러 가지 그 기술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꼭 염두에 두고 R&D를 해야 되는 궁극의 목표가 사실은 가성비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연구를 담당하시는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R&D 입장에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도 원천 소재를 상품화시키고 국산화를 시키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시간적인 부분이 같이 동반이 되면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또 우리 강점인 제조 기술과 메인트너스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잘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상품화를 하고 시장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가가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 힘을 실어주고 있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기술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신사업을 좀 창출해보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걸 출연진에서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우리나라 유틸리티 구조가 사실 연료전지가 상용화가 되기에 근본적으로 좀 부족함, 그러니까 그 단점이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아까 이제 교수님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그리고 열도 부수적으로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 장치인데 그 연료의 가격이 유틸리티 단가가 비싼 나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산하는 연료전지가 생산하는 전기 유틸리티 단가는 또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이단장님께서는 실제 일을 해보시니까 이런 점이 제일 어렵더라 하시는 게 혹시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 보급 확산을 위한 뭐 법제도, 규제 뭐 이런 것들이 기업이 느끼는 이제 어려움이 아직까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수소를 또 액화해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규제 특례로 강원도에서도 하고 충남에서도 하고 뭐 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기다리고 뭐 목이 타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법 제도 정비 쪽을 이제 좀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이제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생산량이 한 2025년 정도 되면 이제 10만 대 이상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MA 같은 경우에도 백금 촉매가 이제 들어가는데 백금 촉매 줄이는 연구들을 애기연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이제 연구기관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백금을 이제 회수하는 폐연료전지에서 이제 회수하는 기술도 연구가 되고 있어서 거의 뭐 100% 가량 이제 회수할 수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특히 이제 일본하고의 플랜과 비교해서 한번 전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걸로 그 북유럽 국가들처럼 뭐 2030년 이후에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아예 안 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가질 수 있는 옵션이 배터리 전기차랑 수소 전기차 뿐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르게 이게 시장에 주도권을 갖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취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가격이 절감이 되면 그런 완화된 정책을 사용하는 나라들의 그 낮아진 가격으로 이제 시장이 확대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랑 일본의 기술적인 수준을 비교를 이제 하자면은 뭐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재라든지 뭐 부품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일본이 조금 더 앞서 있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또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서 많은 연구 투자와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서 기술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만 수소 전기차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세계 그 기술을 주도하고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패널 분들 모시고 재미있는 수소 전기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